아, 저러면은 저 유닛을 쓸 이유가 없잖아. 근접 유닛인데 근접 공격이 1 데미지면은 저거를 왜 쓰냐? 아니 뭐 데미지라도 정상적으로 뜨면 몰라. 서순. 전방에 배치된 유닛인데 몹이 달라붙으면 공격을 못한다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게임 안 그래도 근접 유닛 그냥 돈 손해보면서 굴리는 건데. 저러면은 방패병을 쓰지 석궁병을 섞을 이유가 없는데. 차라리 어서세요. 야, 저럴 거면 방패병 쓰지 석궁병을 왜 써? 근접 유닛 목적이 앞에서 쳐맞는 거잖아. 재사용 너프 먹었죠. 곱다. 가라, 흐르. 유닛의 장단점이 있는 건 좋은 거지만, 유닛의 단점이 장점을 압도하는데. 단단점.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서 좋고 특수한 상황에서 안 좋으면 되는데, 저거는 그냥 언제나 안 좋잖아. 쟤는 후방 배치도 아니고 전방 배치인데 당연히 몹이랑 비비는 게 당연한데. 우리 킹창병이나 씁시다. 장창병, 방패병이나 써야지. 군사윤이 태반이 쓰레기고. 이거 쓰지 석궁병을 왜 써? DPS도 딸리고.
지도자 레벨 떴다. 병영 베스트 병영 영능 강화 방어선 지금 영능 쓰면 지을 자리가 없겠지. 방어선 먼저 땡기고 영능 쓰자. 제역 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집 세무서 룰렛 미니게임 이거 원하는 카드 고를 수 있잖아. 돈 피지컬 게임 나 이지하지. 저거 1000원 줬으면 미션 터졌다. 슬레이어즈 아직이요. 이거 잘못하면 감염되는데. 얘들아 장창병이 부족하구만. 다윗 필요없어. 저희 가면 골드 마이너스 100% 이벤트 되는 곳 아니야 저기. 돈 털고 가자. 안 뜰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안 뜨면은 반대편에서 많이 오는데 이 게임 밸런싱은 약간 유저가 꿀빼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저랑 싸우는 것 같아요. 제역수 빨리 좀 지워. 초송 방어선 초소 시장 보강 외부병 의사 양반 좋아요. 초소 하나 더 도공 서순 이 게임의 아이덴티티 의무병 돈 내고 샀는데 여기서 나온다. 나비를 클릭하면 매끄러. 나 나비 못 찾겠던데. 심지어 저 이벤트
저 이벤트 끝나면 나비 보임. 이게 떴다. 저기 가면 나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저거 개수인가 보구나. 현재 배치된 군사 유닛의 공격력 플러스 2. 초소에서 방어하고 이거는 그냥 핸드 터는 용도로. 아직도 기술 만렙입니다. 발리스타 있으니까 전진도 되겠다. 사소한 걸로도 열받게 하네. 저거 꼭 저렇게 디자인했어야 했을까? 내가 사소한 걸로 시비 거는 건가? 장창병 꼽니스가 증가하는 게임. 어차피 저거는 발리스타 위치만 조절하면 되는 거긴 하지. 실험실. 기술만 잘 뜨면 변형 없어도 되죠. 어떻게 저 사이로 쏙 지나가냐. 발리스타 근데 진짜 좋다. 방패병을 획득합니다. 보강을 획득합니다. 광산 사놓을까? 경비병의 성악도 끔찍하네. 목욕탕이다. 빈빈가 필요성. 보강 확실히 중요하죠. 방어선 낚시터. 호록. 와우. 낚시터.
아이고 이런. 보상 통째로 날려먹네. 발리스타 초소에 의존하니까 앞으로 전진하기 힘들다. 카드 획득, 카드 삭제, 집 건설 카드 획득, 철거. 철거 있으면은 발리스타 전진할 수 있겠지. 시장, 방어선, 무장. 방어선부터 하자. 앞으로 나가자. 철거 2레벨 철거하면은 2레벨로 주겠지? 당연히. 작업명이다. 방어선도 사자. 비용 0으로요. 증폭 꿀. 30초 후 플러스 3 카드 비축. 이때 앞으로 나가자. 장창병 공자는 아니네. 현상금 플러스 5 보유금 화감소. 덱 좀 지우자. 치즈 털 때 됐다. 지금 경제가 너무 약한데. 판매. 그래도 괜찮은 게 여전히 안 나온다. 초소 올리고 영능 쓰고. 구호소는 지금 필요 없겠지. 집 의사 양반이 있는데 구호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지도자 능력 강화. 병영 시장 방어선. 제역수 끝없이 나오네요. 철거 돌리면서 또 앞으로 가야겠다. 뒤엎기.
귀엽기도 하고 하면 되면 참 좋은데. 15라운드. 이제 두꺼비 나오나? 뒤로 빼자 일단. 무섭다. 발리스타 철거하고 방어선 더 땡기고 세금 플러스 1 카드 강화 채광 발리스타 장창병 발리스타 하나 개념 서순 실험실 번식이다. 나 아직 발리스타 못 깔았는데 전에도 두꺼비 커졌을 거예요. 대박. 영 조시 못한데 내 병력들 실험실 투석기 방어 건물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네. 감사제 채광 채광은 역시 두 개 돌려야지. 수리 이걸 선술집에 못 사네. 시장 올리고 치즈 종자 웩드 어서오세요. 한 어린쥐가 다가와 말했다. 어린쥐 키워볼까? 뒤에서 꿀빨기 하면은 세지겠지.
재사용이다. 재사용 너프 안타깝구만. 선술집이라도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문화 징집. 로보톤 대놓고 망하라고 만든 게임 아니에요. 로보톤이 하면서 안 망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이고, 도시에 위협이 되라 그래. 잠깐만! 돈 왜 이렇게 많냐? 돈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아니 돈 왜 이렇게 많은데? 돈 좀 돈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저기요? 너 돈 어디서 이렇게 돈 많이 가져왔니? 돈 버려. 야, 돈 버려. 아, 이 미션 진짜 더럽다. 대장간 대화가 나서자. 왜 이렇게 업적이 더럽냐? 이게 업적이냐? 좀 깨면 해냈다 이런 게 있어야 업적이지. 이건 깨도 기분 더러울 것 같아.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이런 느낌인데. 잠깐만. 평형발로 잡긴 잡네. 현상금 쭉쭉 들어온다. 반란 두 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수도원님. 아이고 수도원. 아이고 수도원이다 수도원. 건설 시민 플러스. 아, 이 미션 너무 거지 같아. 업적이 왜 이렇게 엿갔냐? 재사용이다. 도전 과제입니다. 내가 도전과제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도전과제가 나한테 도전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쓰레기 같은 도전과제도 깰 거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노는 추수가 있다고요? 그렇겠네. 수행기사 수행 좀 더 해라. 근데 저 주소 노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 놀라 그럽시다. 장궁병 안 가도 되겠죠, 지금. 장창병 키우는 거 계속 키워서 저걸로 끝을 보자. 창고 수도원 창고. 수도원 빨리 돌려서 대갑축만 잘 되면 돼요. 지금 중요한 건 대갑축이지. 기술 지원 강화할까? 그 다음에 재사용 강화하고 압축은 옳다. 이제 보강 재사용 강화하고 철거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거의 다 했네. 거의 다 했는데 또 1000골드 넘어서 오열 하겠지. 무작위 조언자 꺼져라 진짜. 좋은 말 넣을 때 축사, 집, 점화. 점화 괜히 내 장창병만 죽이는 거 아닐까? 그래도 점화 사놓을까? 방문 긴급 소집 무장. 돈 많으면은 무장도 샀을텐데 지금 천원 미션이라 좀 그러네. 미션이라고 왜 자꾸 미션이란 말이 입에 붙었구만. 의무병도 이제 유통기한 다 됐는데 그래도 방패병 먼저 지울까? 의무병은 뭐 쓸 일이 있겠지. 병영을 더 돌려야 한다. 1000골드 업적만 아니면은 지금 이미 클리어 각인데. 공장? 공장 4칸이나 먹는데 지울까? 투석기 레벨업하고
즐거워. 아씨, 돈 들어오는 거 봐. 야, 돈 벌지 마. 공장 안 만들면 이벤트가 나온다고요? 야, 돈 벌지 마, 제발. 채광 하나만 돌려야겠네. 지울 거 있나? 이 무병 이제 지워도 되지. 덱을 10장을 만들어야 기술 지원으로 덱 빨리 돌리니까 도공 지워도 되겠다. 근데 도공 지우면은 짤돈 벌기가 힘들어. 두꺼비 잡을 수 있나? 잘 잡네. 너무 잘 잡네. 병영만 몇 개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어림도 없지. 병영. 아, 어떻게 이기냐. 야, 이길 수 있나 이거? 병영이 너무 모자란데. 나 이제 25레벨이라서 장창병 싹 다 죽고 밀릴 것 같은데. 도서관 강화하고 죽고 천탑이나 하라는 계시구만. 장궁병으로 갈아탈까? 지금 갈아타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선술집. 아이, 근이도 대충 올려 그냥.
근위대 선술집 메타로 갈까? 무작위 한장 복제. 근위대. 장창병 이제 다 죽는다. 야 뭐야 이거 왜 원본이야? 아이 장난하나. 야 꺼져 나가. 절가. 이상한 게임이야. 25라운드 넘어가니까 애들 다 죽는다. 제사용을 빼자. 제사용 못 쓰겠다. 제사용도 돈이 있어야 쓰지. 이제 기술 지원도 지우고. 도공도 지우고 덱 7장으로 컴팩트하게 돌리자. 도서관 나와서 이제 드로우 7장이니까 잠깐만. 애까지 지우면 이제 7장이지. 선술집 근위대 돌리고 장창병 채광 돌리고 병영 장창병 채광 차관병 차관병 돌리고 리롤 할 돈이 없네. 리롤 할 돈은 채광으로 채워야지. 장창병 채광 리롤. 근위대 죽었냐? 야 게임이 모양인데 어떻게 근접 유닛을 쓰겠냐. 아 돈 오버 될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심장을 응징한 전직 첨탑의 망령 현시장 가로시의 힘입니다. 압도적인 힘과 전략을 맛보아라. 초소 개 틀린 건 됐는데? 작업력 쓰니까 저거 빨라지네. 개빨로. 야 초소가 이렇게 좋은. 잠깐만 초소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 나를 따르라. 와 디펙트. 잠깐만 초소 답은 초소다. 작업 작업 채광 장창 리롤 장창 채광 리롤. 아 이거 근위대 빼자. 아닌가?
근위대 빼고 지금 채광복사에서 무산 리롤 하는 게더 급하겠네. 로보토미 하다가 런했습니다. 돈 넘친다. 아무리 봐도 천원 미션 너무 싫다. 이거 너무 좀 그렇다. 제사용 남겨놓을걸. 돈 자꾸 신경 써야 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 핑핑이 같아요. 업적 그지 같아서 삭제하는 거 아니야? 현상금 때문에 1,000원 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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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롤! 돈 내고 리롤해! 야, 이 미친 돈 왜 이렇게 많이 줘? 돈 주지마! 돈 필요 없어! 아, 돈 주지마! 아, 나도 돈 주지마! 주지마. 야, 니들 세금 내지 마. 세금 안 받습니다. 아, 이들 세금 면제요. 보스 양쪽 중에 어디로 올까? 여기로 온다. 또 틀린 건 각이다. 가시망. 잠깐만. 채광 지우고. 거의 다 했다. 진짜 이것만 하면 된다. 보강, 장창, 가시, 작업, 작업. 소 틀린 건 받으라. 보강, 작업, 작업. 소 틀린 건, 으악. 야, 돈 내고 리롤해. 안 돼, 돈 내고 리롤해.
무광 가시방 채광 작업 작업 소 틀린 건 작업명 작업명 보강 가시망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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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지마 아 돈 주지마 돈 주지마 돈 주지마 돈 주지마 돈 주지마 돈 주지마 안 받아 안 받아 아 넣어둬 넣어둬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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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지 같은 도전 과제 진짜. 아유 뭐 이딴 도전 과제가 다 있어. 무상 복지 혜택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레트로폴리스가 건국되었습니다. 진짜 그지같은 도전 과제.